사랑하는 메가세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수능까지 뭐 열흘 남았나? 한 열흘 정도 남았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 그치? 그냥 여러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캐스트를 간단하게 좀 이번에 좀 짧게.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죠? 쌤이 이제 우리 특히 우리 불꽃 수학 수험생들은 내가 맨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랬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처럼 나쁜 게 없다 그랬어. 알았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버릇이 미리 포기하는 거라 그랬어. 그건 절대로 공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건 사회생활도 문제된다 그랬어. 나중에 가가지고도 절대 성공하는 인생 못 된다. 알겠어? 그러니 절대로 되든 안 되든 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부를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지만 내가 열흘 동안 분명히 난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알았죠?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여러분한테 몇 가지 이제 상담 글들이 워낙 또 많이 올라오길래 내가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해볼게. 일단 첫 번째,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 뭐 할까요?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쌤, 실모 있죠? 실전 모의고사. 계속 볼까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 왜냐면 요즘 나오는 실모들이 되게 어렵지. 사실 우리 평가원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난이도가 훨씬 심해. 선생님도 이렇게 이제 선생님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다는 좋다는 실무는 다 풀어봤을 거 아니니, 그렇지? 나도 이제 다 갔다가 다 봤거든. 보면서 나도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뭐 이렇게 어렵게 내면 애들이 이거 보다가 뭐 실전 모의고사라는 게 사실 실전 감각을 기르겠다라는 건데 실전 감각보다는 멘탈만 털리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사실 들어. 이 시간 내 이거를 갖다가 이걸 애들이 풀어낼 수 있을까? 이게 뭐 멘탈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또. 공부는 원래 어렵게 하는 거야 라는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또 어렵게 또 연습하고 나면 수능날 가가지고 뭐 어휴 더 쉽네 뭐 이렇게 느낀다면 더 잘 풀 수 있으니까 뭐 그 말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한 열흘 정도 남았잖아. 이제부터는 사실 마인드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해. 상당히 다시 말하면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자신감 뭐 정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뭐가 중요해? 자신감이 중요하지 않아? 그치? 자신감이 중요하잖아. 싸움 잘하는 것도 보면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애들이 잘하는 거지. 재미보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쟤는 안 될 거. 이런 벌써 쫄면 벌써 끝나는 거야. 그치?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한 열 며칠 기간 동안은 거의 막 이렇게 말할게. 허언증 수준으로 자신감이 올라갈 필요가 있어. 난 수능날 찍은 것도 다 맞을 거고 난 수능날 진짜 엄청 잘 볼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보는 건 수능에 다 나올 거야 라는 정말 거의 제 허언증 아니야? 막 이렇게 불릴 정도의 자신감이 중요하다. 알겠어? 중요하다. 그래서 자 지금 요건 이제 이거야. 실모를 볼까요 안 볼까요? 라고 하면서 다 이제 붙는 게 이거거든. 아 자꾸 실모를 볼 때마다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보단 멘탈이 털리고 자신감만 잃고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또 가서 상담을 해보면 그렇게 해도 해야 된다고 막 해요. 그러니까 이러는 이제 학생들이 질문이 많아요. 선생님이 얘기할게. 그런 질문을 벌써 한다는 자체가 실무를 보면서 멘탈이 흔들리고 자신감을 잃어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쌤이 볼 땐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봐. 알겠어? 그래서 스스로 아니까 그러니까 다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지금 실무 보면서 도움이 되고 잘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근데 자기가 알잖아. 내가 지금 실무를 봐도 이게 나한테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보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안 본다. 자신감을 올리는 게 무진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불꽃 모의고사라고 선생님 실모가 있어요. 물론 지금 품절됐어요. 이제 품절돼서 구매할 수가 없어. 구매할 수 없는데 이제 불꽃 모의고사는 이제 평권 난이도로. 알았어? 평권 정도의 수준에 딱 난이도로 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평가가 아 선생님 정말 보고 난 다음에 자신감도 없고 기분도 좋고 딱 6평, 9평의 난이도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이걸 갖다가 이게 얘 또 모의고사 팔아먹으려 이런 소리 하지 마요. 내 말이죠. 품절됐어요. 다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서 끝났어. 알았어? 자. 어쨌건. 실무 지금부터 막 보는 거 내 생각에 자기 스스로 아닌 것 같으면 잠깐 멈추자. 왜? 자신감이 올라가야 되니까. 알겠어? 자신감이 올라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뭐 해야 돼요? 이건 아무리 수능이라고 해도 아무리 재아무리 수능이라고 해도 수능이 됐던 아니면 내신이 됐던 하다못해 뭐 학원에서 보는 쪽지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험 직전엔 뭘 해야 돼? 무조건 단권화 하셔야 돼. 단권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내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건 되게 되게 중요한 거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단권화를 해. 이걸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정말 수능장에 들어갈 때 딱 한 장 들고 가게 만들어야 된다고. 국어 한 장, 영어 한 장, 수학 한 장, 탐구 한 장, 딱 한 장 들고 간다고. 수능날 딱 보면 이놈이 공부 잘하는 놈인지 못하는 놈인지 알아. 수능날 가방에다가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무겁게 오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야. 미안하지만 잘하는 애 절대 아니야. 수능날 가볍게 가방에다 딱 들고 와서 딱 뭘 볼지 딱 아는 애들, 걔네가 진짜 잘하는 고수고, 또 가볍게 들고 왔을 땐 아주 못하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건 수능날 가방 무겁게 들고 가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야. 단권화를 해야지. 단권화. 여러분 지금 책상에 딱 봐봐. 얼마나 책이 많니? 그치? 막 한숨이 나오나? 정말 많은 걸 구매하고 참 많은 걸 했다. 그쵸? 근데 그 안에서도 보지도 않은 것들 너무 많어. 이제 그거는 과감히 미련을 버려.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이 되게 필요해. 과감히 아 이거 꼭 봐야 되냐고 막 안, 일단 과감히 절대 안 나와 라고 생각하고 버려. 왜? 자신감이 있어야 돼. 니네가 보는 것만 나와 지금부터. 그거 보지 마.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거,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때부터 뭔가 개념학습을 했잖아 우리가. 그치? 개념학습할 때 어때서 엄청 꼼꼼하게 강의 들으면서 착 했지. 자, 질문할게. 그거 다시 펼치면 머릿속에 탁탁 있어? 아니면 어색해? 이거 필기만 이쁘게 잘 돼 있네. 그럼 아니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당연히 공부라는 건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단권화 작업을 하셔야 돼. 선생님 강의 중에 불찍파, 불꽃찍기 파이널이 올라 요거 단권화 해주는 강의였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같이 들어주고 같이 단권화 하셨어. 그 학생들은 오케이 잘했어. 요거 딱 9일이면 들을 수 있었는데 다 했고, 지금 강의 들으라는 얘기도 또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지 맙시다. 지금 뭐 이제 뭐 지금 뭐 들으려면 또 뭐 들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좀 촉박하지 않나? 아니 뭐 그래 꼭 듣고 싶으면 선택해서 빨리빨리라도 들어도 좋고. 알았어? 뭐 교재 뭐 주문하면 또 오는 시간 있으니까 뭐 하다 못해 무슨 말 알았어? 어쨌건 혼자 하셔도 돼. 그리고 혼자 해야 되는 거지 단권화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스스로 다시 다 점검하셔야지. 그리고 또 저랑 불칙파로 단권화했던 학생들도 지금쯤 이제 뭐 해야 돼? 이걸 다시 한번 리뷰하셔야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배속으로 빨리 쫙 돌리면서 다다다닥 본다던가, 제가 또 밑에 수일남이라 그래서 수학 읽어주는 남자에서 목소리로 오디오북도 넣어줬는데 그것도 막 들으시면서 진짜 거의 외워지게 머릿속에서 단권화가 착착착 정리가 돼야지. 그치? 이건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도 영어도 탐구도 전부 다 단권화 작업이 돼야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요거와 함께 또 더불어서 꼭 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그래, 올해 기출. 기출도 기출인데 그 중에서도 뭐? 올해 기출.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다. 올해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사관학교. 이건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수능 출제하고 있겠지. 그치? 막 교수님들이 앉아가지고 막 어디 갇혀가지고 지금 막 출제하고 있어. 니네가 교수님이라고만 생각해봐. 뭐 제일 꼼꼼히 볼 것 같아? 올해 기출. 특히나 수학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선택 과목 간에 어쨌건 유불리가 없어야 돼. 평가원에서는 그렇게 제시하잖아. 막 선택 과목 간에 표준 점수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신다고. 그럼 그걸 어떻게 맞출 건데? 뭘 보고 맞출 건데? 올해 모의고사를 본 너희들의 점수를 보고 그 표준 점수를 보고선 예측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꼼꼼하게 무엇보다도 볼 게 뭘까? 올해 기출 아닐까요? 수능을 출제할 교수님이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사관학교를 되게 꼼꼼히 보지 않을까? 난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어쨌건 출제하시는 분이 꼼꼼히 볼 걸 니네가 안 볼 거야? 난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안 보는 거. 그치? 요거 다 봤을 거라고 봐. 내가 또 이 전 캐스트 때도, 전전 캐스트 때도 내가 사실 이거는 계속 강조했잖아. 선생님이 또 이거 강의로도 만들어가지고 니네한테 다 해줬잖아. 5일이면 들을 수 있어, 5일이면. 게다가 또 너무 착하게 내가 PDF 파일로 다 줬어. 알았어? 뭐 교재 구매하는 얘기도 안 했어. 착하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거랬어요. 진짜. 그리고 이걸 내 말 듣고 내 강의에도 들었던 사람들 또 그래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도 혼자서 올해 기출을 정리했던 애들은 다 나한테 게시판에도 또 선생님한테 DM이나 카톡으로 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해보니까 올해 기출 중에서 얻어갈 거 너무너무 많고 정말 이거 진짜 교수님들이 막 볼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이거 올해 기출 봐야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지 말고 단권화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단권화 작업 안엔 꼭 개념만 말하는 게 아니죠. 기출 또 뭐 엔제 이전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그 수많은 모의고사 거기에 틀린 것들 정리해놨던 것들 뭐 여러분 말 그대로 그 책상 뭐 책꽂이 안에 막 이렇게 쌓여있는 것들 그거 다 내 머릿속에 정리해서 집어넣는 걸 단권화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결국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올해 기출 당연히 정리 한번 하셔야 되고 알겠나요? 열흘 정도 남았는데 짧으면 되게 짧은 시간이지 근데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야 자 중간고사라고 해봐 중간고사 열흘 남았어 그러면 진짜 많이 남지 않았냐? 그럼 중간고사 범위는 뭐 조금이야? 중간고사 시험 범위 되게 많잖아 근데 그걸 해내잖아 열흘이라는 시간을 왜 짧다고 생각해? 분명히 여러분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인 건 분명하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 수능날 시험 점수가 바뀌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기정사실. 그러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봅시다. 올바른 방향으로 점수 오를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내는 과정에서 분명히 뭐가 올라갈 거냐면 난 확신해. 자신감이 업될 거야. 실무를 막 보면서 잃었던 자신감들이 다시 오 그래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될 거야. 알겠지? 불안해하지 마. 할 수 있어. 알았어? 할 수 있어. 수능 날 슈퍼 초 대박 터질 거야. 알겠니? 여러분 정말 찍은 것도 다 맞을 거야.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찍은 것도 다 맞을 거야. 찍은 것도 다 맞을 거니까 그 믿음을 갖고 예를 들어서 뭐 기억님 디귿 문제가 왔어. 기억이 맞아. 어머 니은이 틀렸네. 디귿은 뭐 맞겠죠? 알겠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 교수님이 보지 않겠지? 이해 갔어? 자신감이 업 하실 거라고. 그리고 수능 날 슈퍼 초 대박 터질 거야. 알았어? 여러분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여러분 앞에. 알겠어?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그 순간을 기대하고 꿈꾸며 남은 기간 열심히 하고. 그다음 내가 또 현장에서도 마무리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 했던 얘기지만 집착하지 마 이제는 또 마음을 좀 내려놔 이게 그래 잘 봐야 돼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잘 봐야 돼 나 못 보면 큰일 나 내 못 보면 내 인생 끝이야 막 이렇게 가잖아 그럼 막 될 것도 안 돼 긴장하면 안 된다고 뭐 정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뭐 실전은 연습처럼 하고 연습은 실전처럼 해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는 얘기가 뭐야? 편안하게 하라고 편안하게 알겠어?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긍정적인 마음으로 난 진짜 수능날 찐 것도 다 맞을 거고 이제 곧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나는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야 재밌겠다 그치? 월드컵도 볼 거고 그 다음 우리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우리 못 봤던 것들도 다 몰아서 볼 거고 너무 신난다 그치? 볼 것들 너무너무 많아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꿈꾸며 남은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봅시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분명히 수능날 슈퍼 초 대박 날 겁니다. 오케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캐스트 한 번 더 찍을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제 마지막 D-10회에서 지금 찍었고 이제 여러분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 찍어야지 그치? 마지막 인사. 그때는 약간은 꼰대스럽게 얘기 좀 할게. 미리 좀 준비해 놓은 게 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꼭 대학생활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고 떠나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내가 진짜 어른으로서 니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사실이 있어 많이 그 얘기들 좀 수능 보기 한 며칠 전쯤에 제가 이제 좀 꼰대같이 좀 얘기를 좀 할 테니까 그 캐스트 좀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어쨌건 남은 한 십 며칠 동안은 자 이런 것들 알겠어? 유효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팍팍팍 업그레이드 시켜 봅시다 알겠죠? 여러분 잘 볼 거야 무조건 잘 볼 거야 슈퍼 초대박 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 싸매시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웃으면서 웃어 이러지 말고 웃어 알았죠? 웃어 이렇게 막 행복하게 알겠죠? 웃으면서 막 신나게 막 열심히 해. 오케이?
열심히 해요. 이제 다음 마지막 캐스트 한번 남았어. 그때 제가 한번 그 꼰대스럽게, 꼰대라는 표현 자꾸 쓰기 좀 이상하네.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으니까 마지막 다 하고 빠이빠이 할게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